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17년째 SK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 시리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드디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S23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들려오는 소식, 여러 가지 IT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접했을 때 갤럭시 S23이 이번에는 좀 구매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갤럭시 S20에서 21, 21에서 22, 그렇게 스펙 향상이나 성능이 많이 개선된 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2에서 23 같은 경우는 특히나 23 울트라에서는 정말 많은 개선사항이 보이고, 나름 스펙을 좋아하는 분들, 갤럭시를 좀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갤럭시를 한번 구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갤럭시 S23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매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갤럭시 S23을 자급제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혹시라도 SK텔레콤 임원분들이나 다른 휴대폰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갤럭시 S23을 자급제품으로 꼭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 요금이 한 3만 원대, 2만 원대 이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뭐 휴대폰 성지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무리 싸진다, 또는 뭐집 앞에 공식 대리점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런 휴대폰 개통업체에서 갤럭시 S23 구매 시뭐 사전 예약 사은품, 뭐 자체 사은품, 자체 프로모션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해도요, 요금 사용량이 2만 원대, 3만 원대인 분들은 무조건 자급제폰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자급제로 구매한다고 해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반드시 알뜰폰을 써야 되는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SK텔레콤이나 KT나 LG에 이렇게 온가족 할인이라든지 결합 할인을 통해서 잘 할인을 받고 있다면, 그냥 그 자급제폰을 구입하고서 유심만 넣고요, 재부팅 한 다음에 혹시라도 선택약정 할인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티월드, 가까운 공식 대리점 가서 선택약정 할인만 가입하면 내가 사용하는 요금에서 25%까지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자급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삼성닷컴이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갤럭시 S23이 나왔을 때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신사 매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제조사 사은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그 휴대폰 매장이나 뭐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뭐 추첨을 해서 준다는 사은품이 있다고 해도 그걸 받을 확률은 높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자급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 사은품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에는 가족모아 데이터라고 해서 예전에 LTE 때 대표자 한 명이 자녀나 배우자한테 데이터를 20기가에서 30기가까지 프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통신사가 좀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가족 모아 데이터와 같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그런데 갤럭시 S23을 통신사에서 내가 5G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구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이 자동으로 해지가 돼요. 그러면 사실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많이 깨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할 거고 불편한 점도 생기게 되죠. 그 외에도 예전 요금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좋은 혜택들이 있을 텐데요. SK든 KT든 LG든 새로운 제품으로 기변을 하면서 최근 요금제로 변경을 할때 좋았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 과거에 좀 좋은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많이 물가도 비싸지고 좋은 혜택도 많이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혜택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통신사 가서 새로운 요금제라든지 개편된 그런 혜택으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자급제품을 구입하고 예전의 요금제, 예전의 혜택 또는 없어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1번가나 쿠팡이나 삼성닷컴에서
조금 카드사마다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웬만하면 24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지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 카드 중에서 그 11번가나 쿠팡 맞는 카드가 있으시면 24개월까지 뭐 짧으면 6개월도 무이자가 가능하니까 갤럭시 S23을 자급제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급제 폰을 구매할 때는 할인이나 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출고가 그대로를 줘야 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제조사나 뭐 이렇게 온라인 쿠팡 사이트 이런 데도 나름대로의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5%에서 10% 많으면 15% 이상까지도 혜택을 주더라고요. 11번가든 쿠팡이든 삼성닷컴이든 결국에 갤럭시 S23 구매를 통해서 고객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고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면서 S23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도 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이트 혜택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초기 할인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사, 통신 매장에서는 혜택을 더 많이 주지 않아? 뭐 할인을 더 많이 제공하던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할인을 받거나 공시지원금으로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려면 89,000원짜리 요금제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요금을 적게 쓰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자급제를 구매하고 무이자로 24개월 할부까지도 이용하면서 자체 할인 5%, 10%, 15%까지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23을 자급제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S23 같은 많은 판매가 되는 제품을 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 같은 공식 대리점이 아니라 자급제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개선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휴대폰 통신 시장이 참 제가 오래 있었지만 바뀌지 않는 건 모르는 사람이면 정말 바가지를 많이 쓰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고 또 통신사가 너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점유율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점유율 덕분에 요금제도 담합을 통해서 어떤 매장을 가도 9만원짜리 요금제가 아니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게 참 말이 안 돼서 제가 제 이 채널은 사실 눈치 보지 않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뭐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이나 SK텔레콤의 고위급 임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기서는 온전히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갤럭시 S23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급제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S23을 SKT 공식 대리점 이런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해야 할 이유도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